여기 한 목사님이 가끔 오셔서 기도 드리시는데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 한 목사님이 캠프에 가끔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장소에 와서 하는 건 제가 처음 와봤고 또 지금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의자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바위 위에 불편하게 앉으셔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좀 불편하면 손 들고 그만합시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을 극복하면서 무리하게 뭐 강의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요. 대독해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회자의 건강,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가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렸다, 명예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렸다, 건강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해야 목회도 되게 돼 있고 축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목회자의 건강,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너무 병이 약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얘는 몸이 약해서 이 다음에 재구실 못하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라나면서 저는 마음속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랐어요. 제 병력이 화려합니다. 90% 이상 사망률을 가진 병을 여러 번 앓고 사선을 넘었습니다. 어떤 이가 가령 이 병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사선을 넘는 매우 중환자, 이제 병을 넘어오면서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살려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제게 있어요. 이것은 중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의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 한 봉지 먹지 아니하고 병원에 간 일 없이 아주 건강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
제한테 불사조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맑을 철자가 아닌 쇠철자 쓰는 철인 목사다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힘있고 강하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는 제게 그 건강 비결이 뭡니까? 그런 것을 자주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하는 것은 나는 건강 비결 없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다 보니까 목회에 미치다시피 그냥 목회 일로 목회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먹지도 못하고 제때 자지도 못하고 뭐 과로하기 일쑤고 건강법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기도 않고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무리하면서 목회에 전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병을 넘겨주는 그때 이상으로 시시각각 건강을 주시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목회자의 건강은 목회 건강하면 다 건강해진다. 건강법 안 지켜도 못 지켜도 무리해도 건강 온다. 반대로 말하면 목회가 병들면 헬스클럽 가도 건강 안 온다. 또 건강법 안만 열심히 지켜도 건강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그런 말을 한 이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에게 병은 목회의 병이지 몸의 병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목회만 건강하다고 하면 지금 대독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영이 잘 되고 영도 건강하고요. 범사가 잘 돼. 범사도 다 건강하고요. 또 강건하다는 게 육신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에게는 뭐 보약을 먹는다든지 건강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목회 건강을 위해 먼저 힘써라. 목회만 건강하면 다 건강해진다. 그런 것을 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 건강보다 목회 건강이 더 힘들다고 하는 점이에요. 목회자는 누구나 다 건강을 원하고 건강한 목회하고 싶은데 목회에 병이 들고 또 목회에 실패가 오고 피곤이 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 목회 건강, 이 목회 건강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제가 몇 토막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서 목회 일생 살았습니다.
지금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목회 건강, 그 목회 건강은 몇 가지, 그저 이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한 시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요점,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건강한 목회는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목회를 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도해 주시는 목회, 그게 가장 건강한 목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목회하고요, 당회원들과 또 임직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 공동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럴 때에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한 목회고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목회 간증을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북의 평양에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면서 평양시내에 있는 창동교회 전임 전도사를 시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 그 공산 치하에서는 인민학교, 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라고 하는 건 여기 중고등학교입니다. 매 주일마다 학교에서 소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부 소집을 하고 만약 결석하게 되면 벌을 주고 왕따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우선 아동부, 이 초등학교 애들을 토요일 날 저녁 때 예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은 전부 학교에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토요일 저녁 때 시작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찬미하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철야를 합니다. 밤을 새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정부 전체가 애들 종교교육 못 시키게 하는 정책으로 아주 집요하게 말하자면 핍박하는데, 제가 무슨 토요일 날 밤에 한다고 애들이 올 수가 있느냐, 또 그 아이들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애들 또 이 중고등 학생들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목회하신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없고 지혜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들도 모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구김새 없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지금 여기 북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 시간이 없어져요. 잡혀간 거예요. 가족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없어진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요. 말을 함부로 없어졌다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선생들, 교육자들 모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요, 이것저것 했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잘 모인다고 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같은 예배인데 은혜 받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서로 눈동자만 마주쳐도 알 수 있을 만큼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더니 이 하나의 하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머리가 좋다는 건 내가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아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시록까지 쫙 외워요. 잠깐이면 다 외워요.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 지금 우리가 산에 와 앉았습니다만은 그 산상보은 바탕보 5장 6장 7장 애들이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뭐 히브리 11장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편 23편 좌우간 성경을 외우는데 애들이 그렇게 놀랍게 외울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지휘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셔 우리 속에 크게 적절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신다, 그걸 체험했어요. 뭐 저는 목사의 손자고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애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목회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그때 북한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목회하던 그때에 체험을 했어요. 아, 성령께서 우리 목회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 목회하는 동안에 뭐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일생 목회 어디서나 목회는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실 때 목회다. 이게 건강한 목회다. 이게 참 목회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중에서요 뭐가 달라지느냐,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면서 성령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인들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보아요. 눈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요 다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염려 근심, 북한에 기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들이 선생한테 가서 그 무신론자 선생들이 비꼬암막을 하는 것을 대답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선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달라져요. 아,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담대, 어대성어나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담대한 영이다. 그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생 목회하는 중에 성령님의 뜻대로 목회한다 했을 때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이 전기 같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전기가 정전이 되면 냉장고니 뭐 무슨 텔레비니 무슨 다 올스톱 되잖아요. 손으로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전기가 쫙 오면 빛이 환해지고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전된 걸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안 돼요. 되는 게 없고요. 해도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전기가 탁 들어오면 모든 게 그냥 움직여져요. 뭐 내가 안 해도 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교회 안에 일을 목사가 거주할 매절 하나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교회 모든 분위기가 성령 안에서 합동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네. 내가 한 건 10가지밖에 못 했는데 되어지는 건 100가지, 200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성령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진다. 지금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만은요, 이 성령의 주도하에 목회를 하면 마치 마스터 키를 가진 것과 같이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 키 하나하나 맞지 않는데 마스터 키 가지고는 어느 것이나 다 열리잖아요.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다 복잡해도 성령 안에서 터치하게 되면 전부 열려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고요. 내가 해서 열어야 되는 문제 가지고는 목회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같이 역사해 주시게 되면 나는 염려스러웠는데도 그 문제가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 훨씬 낫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 목회한 경험으로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가 목회 안 하더라도 목사로 일생 살아가야 되는 그 기본 자세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산다는 것이 목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회하시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북한에서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내가 오늘 붙들려 갈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친 다음에는 교인들 다 돌아간 다음에 그 3층 본당 강대 앞에 마루방입니다만은 거기 꿇어 엎드려서 절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절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님 눈앞에 왔을 때 기도해 보셨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호렙산까지 달아갔어요. 호렙산이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당장 죽여주세요. 나 하나 남았는데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건 아무 때나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이 눈앞에 딱 왔을 때 하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무슨 내용이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같이 해주신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때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한 그 이후에요. 지금 그때로 끝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북한만 우리 목숨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회 현장을 보면 공산주의 이상으로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타락했잖아요. 지금 다 썩었잖아요. 지금 정직이 없잖아요. 염려 근심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저 엘리야가 마지막 기도 드리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기도 아니잖아요. 이 죽음이 사자가 물어먹으려고 하는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저 권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남은 목회만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목회를 하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체험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 가지고서 하는 목회는 목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도해 주시는 그런 목회, 그것은 환경, 처지, 조건 모든 이유 초월합니다. 문제없이 모두 적당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나쁜 때였지만은 위대한 힘을 발휘했는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것 바라기보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목회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면 한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도가 없이 목회자들 자신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자고 뭐 얼마든지 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내가 하는 일에 좀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자세, 이거는 안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왜 안 도와주시느냐? 그거 도와주시면 목사 타락합니다. 실패합니다. 더 범죄합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승리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성령께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 도와줘도 안 되고 도와주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목회, 이거 변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 한 토막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목회가 건강한 목회예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면 건강한 목회예요. 교인들도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건강한 목회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다분히 많아요. 그게 병든 마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것은 100% 아니면 안 되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 호흡하고 있어요. 하루에 2만 3천 번 정도 호흡을 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7억 8,913만 번 호흡을 한 셈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0% 호흡했어요. 90% 호흡한 게 아니에요. 100% 호흡했다고요. 100% 안 하면 죽어요. 지금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7천 번 박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95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계산도 안 돼요. 천문학적 숫자라고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쉬었다가 했다 하지 않았어요. 100%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는요, 이 뇌세포라든지 뇌세포도 700억이 된다고 하고요. 이 회로, 회로는 이게 수십만 키로라는 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뇌 회로가 그렇게 복잡한데 100%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90%면 되느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영성에 관한, 영이라고 하는 건 육신과 비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라든지 이 생명이라든지 이 건강이 그렇게 적당하게, 그게 아니에요. 100%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그렇게 100%는 어렵고 그저 적당히 조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백 번, 천수백 번 나와요. 근데 모세가 다 순종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했을 때에 그 모세도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향해 물 나오게 하라고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두들기면서 우리가 물을 내준다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어요. 그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수에서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병든 마음을 없애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호흡도 내가 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심장 박동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신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아들 바치라 해서 바쳤잖아요. 바쳤는데 주님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제사 지내게 했잖아요. 떠나라 하면 떠났어요. 그러나 그 떠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범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하자.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최선껏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목회입니다. 조금 우스개 소리 비슷한 얘기지만은 김세진 목사님 동생 교회 시모하셨고 또 우리 통합측 50회 총회장을 지나신 어른이에요. 그러나도 신실한 분이시에요. 근데 한번 설교할 때 제 귀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어른을 이제 북한에서 오셨고 이제 그런 점도 있어서 우리에게 냉면을 잘 잡사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많이 피곤이 오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냉면 먹고서는 이쑤시개를 좀 여러 개 가져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인한테 물어도 안 보고 또 이거 이쑤시개 여러 개 가져왔다는 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기도하시다가 아무래도 내가 가서 우리 옆에 가서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 냉면 잡수러 가가지고서는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때 나이 많은 주인이었어요. 그 이쑤시개 좀 몇 개 더 가져갔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저 좀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요. 했더니 그 우리 주인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땀에 뭘 다 사과합니까? 책망을 하더니 들어가서
이만한 이 수수께 통두개를 가지고 나와서 갖다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회개했더니 아이고 엄청나게 이 수수께를 또 많이 주셨네 이랬다는 얘기를 설교하시면서 한번 했어요. 젊은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우리보다 앞서간 경건한 목사들은 마땅히 돈 내고 먹으면서 그 가져와도 괜찮은 이쑤시개 몇 개 더 가져온 것도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했구나. 그의 영성은 눈알처럼 맑기 때문에 눈에는 먼지가 들어가도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그의 영성은 눈알처럼 맑기 때문에 작은 것하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성은 발바닥처럼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죄로 느껴지지도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저 영성의 눈알처럼 맑아서 이 수식에 하나도 마음에 걸릴 수 있을 만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당회원들, 또 그런 신자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것도 죄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돼지게 되면 건강이 아니에요. 병이 들어요. 너무 큰 병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언제나 100% 순종하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예. 세 번째는 사람을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가 건강한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사랑 많이 말하는 곳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가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사랑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가 영락교회 한 목사님 흔적을 생각하면서 모였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은 개별적으로 다 만난 거 없어요. 그러나 한 목사님 목회하는 영락교인들은 목사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틀림없다고요. 한 목사님의 그 삶의 영향이라든지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아카페 사랑에 있어요. 그거는 모든 당회원들, 재직원들, 모든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러운 교회 가보면 교리를 내세우고 또 신학을 내세우고 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치리를 하고 차별을 대우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범죄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을 왜 십자가 지시며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목회한다는 우리가 왜 교인을 차별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을 교인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 교회는 이 말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랑의 한 가정과 같아요. 목회는
절대로 교인들과의 인간관계 사랑이 교류되는 일 없도록 하는데, 그래서 말도요, 사람 말 통해서 교류하잖아요. 내가 한 목사님, 제가 옆에서 한 40년 그런 심부름도 하고 또 그저 그런 하시는 생활을 다 이제 보고 듣고 그랬는데요. 그 어른은 명령이 거의 없어요. 이 목사 이거 해, 이 목사 저거 해, 명령이 거의 없어요. 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목사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의논하는, 협의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이래라 저래라를 잘 안 하셔요. 몇십 년 가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40년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제가 한 번도 책망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아, 젊은 제가 잘못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있어도요, 책망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자꾸 책망하는 집 아이들은 바로 안 자랍니다. 책망한다고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오히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 사람 되지만, 욕만 하면 반발심 나고요, 오히려 깡패처럼 됩니다. 우리 목표할 때에 이 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 명령이라는 게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언제나 협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던져주고 또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 교류가 좀 많다,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건 고치기가 힘들어요. 약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목회할 때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자, 이것이 제가 이 시간에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만 이제 그만할까요? 예? 네? 그만? 계속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피곤하면 그만 두도록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가 우선순위의 첫째가 돼야 돼요. 우리 목회하면서요, 목회가 우선순위의 첫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선을 여러 번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목회 이외에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오로지 목회. 사나 죽으나 목회. 그 목회가 프라이오리티의 첫째예요. 네,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말, 우리 번역으로 먼저지만은 헬라의 원어는 플로톤인데 먼저가 아니에요. 첫째예요. 첫째. 제일. 제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를 프라이오리티의 첫째로 삼고 목회를 하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은 프라이오리티의 첫째 위에 삽니다. 가령 우선순위의 첫째가 술이 된 사람 봤어요? 술 된 사람은
술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돈 없다는 소리도 안 하고 몸 약해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술부터 마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술이 됐기 때문에 술만 생각하고 술이면 다예요.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도박된 사람 봤어요? 도박된 사람은 밤낮 생각하는 도박만 생각해요. 그리고 도박해서 다 잃어버려 놓고도 또 도박하는 거예요. 마누라 도망갔다 그러면 도망가라 그러고 도박하고, 아이들 깡패 됐다 그러면 깡패 되라고 하고 도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도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회자는 그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목회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 예. 술이 되지 말고 도박이 되지 말고 목회가 되라 그 말이에요. 목회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목회 위에서 사는 거예요. 목회면 다예요. 목회 말고 다른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가 우선순위의 첫째가 돼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생 우선순위의 첫째를 목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주 쉬운 예제가 드릴게요. 대신방 때 첫 집에서부터 요건 목사님 커피라고 블랙커피 간장처럼 새까만 거리는데 신몇 집이 다 주문해 블랙커피 목사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대신방 하면서 이 집에서도 마시고 저 집에서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 대신방은 목회 때문에 하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 해가지고 목사님 왔다 가니까 섭섭하다 그럼 대신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야 뭐 병이 걸리든 말든 신방 왔다 가서 고맙다 그래야지. 신방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그래 다 먹어요. 그리고 장로님 뭐 권사님 권찰님 같이 따라다니는데 처음에서 몇 집은 뭐 정성껏 해놓은 거 다들 잘 잡숫는데 마지막 집에 가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리 다 배부릅니다 하고 난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하고 가버린다. 신방 안 하는 게 낫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집 가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 한 개씩만 듭시다 해서 먹고 가는 거예요. 신방은 왜 하느냐? 그 교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기 위해 찾아간 건데 내 형편대로 못 된다 안 된다 이래 놓으면 그 목회가 둘째지 첫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각자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꼭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비유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교회 불편 주는 일은 죽어도 안 한다. 교회 유익하다면 무리해서라도 한다. 그게 제가 이제 목회해온 거예요. 그게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목회예요. 저는 임지를 옮겨갈 때에 제 아내하고 의논한 일도 없고 아이들하고 상담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확실하면 갔어요. 가서 여건이 나빠도 그 문제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가 그런 목회 해가지고서 목회가 되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실 때 마지막까지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목회가 꼭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노량진 교회 처음에 왔는데 다섯 놈이에요. 전 자식들이 다섯 놈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아주 후진 작은 학교더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앙대학교 부속 좀 나은 학교가 있어 보여. 그런데 이 다섯 놈을 좀 나은 학교로 안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보내는 그 학교로 보냈어요. 왜? 목회하겠다고 이 교회에 온 목사가 교인들 다 보내는 학교가 아닌 더 좋은 학교로 보낸다. 그 목회자로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진 학교 됐는데 공부는 다 제대로 했어요. 후진 학교 때문에 안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목회를 중요시 하면서 하면 꼭 손해만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를 프라이오리티에 둘째, 셋째에 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교회 이동하지도 말고요. 무슨 목회 크고 작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도 마시라고 말이에요. 목회를 프라이오리티에 첫째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목회는 갈수록 건강한 목회가 되고 성공적인 목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갖고 또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가만 보니까 몸을 자꾸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아마 끝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꼭 물어보셔야만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손 드시고 물어보시면 한 가지 제가 아는 데까지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다 물어볼 것도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경직 목사님 발자취 우리 동경하면서 따라가며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목회 도전에서 그저 성령님 인도하시는 목회, 그리고 100% 순종하는 목회, 그리고 온 성도들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 그러면서 목회가 첫째가 되는 목회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모든 방면에 건강한 축복을 받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세미나 모든 시간에 모두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